빛과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대적은 어둠 속에서 이를 도모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빛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그랬습니다. 거룩한 신권의 축복으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했습니다. 그는 그 진리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불신앙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그들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리하여 빛이 그들에게서 거두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 곧 선지자들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선지자는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빛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세상의 빛이 친히 내려오셨지만 어둠은 그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 그분의 종들을 배척했으며 또다시 빛은 사라졌습니다. 기나긴 배도의 밤이 뒤따랐습니다. 아모스는 그 시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럼에도 빛을 되살리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무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요가 일었고 진리의 적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도로 그분을 다스린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계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은 새로운 여명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곧 한 빛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리니 그것은 충만한 복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완전히 압도하는 어떤 힘에 사로잡혔고 이 큰 공포의 순간에 나는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를 결박했던 원수에게서 풀려났음을 깨달았다. 빛과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빛에 의지하십시오. 어둠은 그 빛 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